16. 석상들에게 벌어진 일. 루시가 소리쳤다. 진짜 희한한 곳이네. 온통 돌로 된 동물들이야. 사람도 있어. 꼭 박물관 같아. 그러자 수잔이 주의를 줬다. 쉿! 아슬라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셔. 수잔 말대로였다. 아슬라는 돌사자한테 뛰어가서 숨을 훅 불어넣었다. 그러고는 곧장 제 꼬리를 잡으려고 맴도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돌아 돌사자를 뒤로하고 서너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돌난장이.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돌난장이한테 또 숨을 훅 불어넣었다. 그런 다음 난쟁이 너머에 서 있는 꺽다리 돌 드루아스한테로 펄쩍 뛰어갔다가 오른쪽에 있는 돌토끼를 처리하려고 재빨리 방향을 바꾼 뒤 또다시 두 개의 돌 켄타우로스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순간 루시가 말했다. 어머! 언니! 저 사자 좀 봐! 짐작컨대 여러분은 누군가가 벽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쇠창살 안에 둔 신문지 조각에다 성냥불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 1초 동안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이내 작은 불꽃 한 줄기가 신문지 가장자리를 따라 살금살금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꼭 그랬다. 아슬란이 숨을 불어넣은 외에도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느다란 금빛 줄이 돌사자의 하얀 대리석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더니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느새 그 빛은 불꽃이 신문지 조각을 휩쓸듯 돌사자의 온몸을 뒤덮었다. 분명 엉덩이 쪽은 아직 돌이었다. 그런데 사자가 갈기를 흔들자 묵직한 돌의 굴곡이 살아있는 털로 변하며 잔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고 나서 사자는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거대한 빨간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했다. 이제 사자의 뒷다리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자는 뒷다리를 들어 몸을 긁어대다가 아슬란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가 기쁨에 겨워 킁킁거렸고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치고 아슬란의 얼굴을 핥으려고 펄쩍펄쩍 뛰었다. 물론 아이들의 눈길은 사자를 쫓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자에 대한 일은 금세 잊어버렸다. 사방에서 석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안뜰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활기찬 동물원 같았다. 동물들이 아슬란의 꽁무니를 쫓아 뛰어다니며 빙글빙글 에어싸고 춤을 추는 통에 아슬란의 모습은 이내 동물들 속으로 사라졌다. 죽은 듯이 새하얗던 안뜰은 온통 눈부신 빛깔로 가득했다. 켄타우로스들의 반들거리는 밤색 옆구리, 유니콘들의 쪽빛 뿔, 새들의 눈부신 깃털, 붉은 갈색 여우들과 개들과 사티로스들, 난쟁이들의 노란 스타킹과 사티로스가 누군데요? 사티로스? 나중에 사전 찾아봐. 난쟁이들의 노란 스타킹과 진홍색 두건, 은빛 자작나무 정령들, 싱그럽고 투명한 너도 밤나무의 초록빛 정령들, 너무 밝아서 거의 노랗게 보이는 밝은 연두빛 낙엽송 정령들이 있었다. 죽음 같은 정적은 사라지고 행복에 겨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요란하게 발구르는 소리, 고함소리, 만세소리,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온 뜰이 떠나갈 듯했다. 수잔이 놀라서 소리쳤다. 어머! 저것 좀 봐!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루시는 아슬란이 돌 거인의 발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아슬란은 유쾌하게 소리쳤다. 괜찮다. 일단 발만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살아나게 된단다. 수잔이 루시한테 속삭였다. 내 말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아슬란이 수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해도 이미 때가 늦어서 어쩔 수 없었으리라. 그 변화는 벌써 거인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거인은 이제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인은 어깨에서 방망이를 들어 올리더니 눈을 비비며 말했다. 세상에, 이거 내가 잠을 잤나 보군. 아야, 자, 아까 발밑에서 촐랑거리고 다니던 그 괘씸한 마녀 주무랭이는 어디 갔지? 바로 요 근처에 있었는데. 모두들 거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고함을 질러댔다.
거인은 귀에 손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은 후에야 마침내 모든 사실을 이해했다. 그러자 거인은 순박하고 못생긴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가 건조더미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굽히고 연신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아슬란에게 절을 했다. 요즘 영국에는 거인들이 거의 없는 데다 착한 거인은 더욱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환하게 웃는 거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다. 아슬란이 말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서둘러라. 위층과 아래층, 마녀의 방으로 가거라. 가엾은 포로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니 구석구석까지 잘 살피도록 해라. 모두들 안으로 우르르 달려 들어갔다. 한동안 컴컴하고 무시무시하고 곰팡내 나는 오래된 성 안에서는 창문을 여는 소리와 너나 없이 일제히 외쳐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졌다. 지하 감옥 잊지 마! 이 문 여는 것 좀 도와줘! 여기 구불구불한 계단이 또 있다! 어! 여기 가엾은 캥거루가 있어! 아슬라님을 빨리 불러! 아, 냄새 한번 고약하군! 함정문을 조심해! 이 위를 봐! 층계참에 잔뜩 있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기뻤던 것은 루시가 위층으로 달려가며 소리치던 순간이었다. 아슬라님! 아슬라님! 듬누스 씨를 찾았어요! 어서요! 빨리 오세요! 잠시 후 루시와 작은 파우누스는 손을 맞잡고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다. 이 작은 친구는 한동안 석상으로 지냈으면서도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으며 루시의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드디어 마녀의 요새를 샅샅이 뒤지는 작업이 끝났다. 온 성에 있는 문과 창문이 활짝 열리고 햇살과 신선한 봄 공기가 한동안 그것에 굶주려 있던 컴컴하고 사악한 성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자유를 되찾은 석상들은 죄다 안뜰로 우르르 몰려나왔다. 누군가 아마 툼누스 씨인 것 같다.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 아슬라는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성문은 그때까지도 잠겨 있었던 것이다. 아슬란이 말했다. 다 잘 될 거다. 그러고는 뒷발로 서서 거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거기 기다리 친구! 이름이 뭔가? 거인은 다시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네! 거인 럼블 버핀입니다. 자, 그럼 거인 럼블 버핀, 우리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나? 아이고, 그럼 그럼요. 그렇게 할게 기꺼이 하겠습니다. 꼬마들아, 문에서 떨어져 있거라. 거인은 성큼성큼 성문 쪽으로 걸어가 커다란 방망이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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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쳤다. 맨 처음 쳤을 때는 삐걱거리기만 하더니 두 번째 쳤을 때는 금이 가고 세 번째에는 마침내 문이 부서졌다. 이어서 거인은 성문 양쪽에 솟아있는 탑을 붙잡았다. 잠시 후 와르르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탑뿐만 아니라 성벽의 상당 부분까지 돌조각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이윽고 먼지가 다 가라앉았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돌투성이가 된 안뜰에 서서 허물어져 생긴 구멍으로 풀곽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와 숲에서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과 그 너머에 있는 푸른 언덕과 언덕 너머의 하늘을 내려다보는 것은 어쩐지 묘했다. 거인은 커다란 기관차처럼 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다. 에이, 이놈의 땀만 아니면 단숨에 달려버렸을 텐데. 아, 이거 몸 상태가 말이 아니군. 어이, 꼬마 아가씨들, 혹시 손수건 같은 거 있는 사람 없어? 네, 제가 갖고 있어요. 루시가 발꿈치를 들고 힘껏 팔을 뻗어 손수건을 내밀었다. 거인 럼블버핀은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 순간 거인은 루시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루시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루시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던 거인은 벼랑간 움찔하더니 루시를 다시 땅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아이쿠, 아 내가 실수로 꼬마 아가씨를 집어들었네?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난 손수건인 줄 알고 그만. 루시는 깔깔대고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자 여기 손수건이요. 거인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손수건을 집었지만 그 크기란 것이 고작해야 우리가 초콜릿 한 조각 들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거인이 손수건을 받아 커다랗고 불그스레한 얼굴을 진지하게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루시가 말했다. 럼블버핀 씨, 그 손수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거인은 공손하게 말했다. 천만에요, 원 별소리를. 이렇게 좋은 손수건은 처음 보았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또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루시는 툼누스 씨에게 말했다. 정말 착한 거인이에요. 그러자 툼누스 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럼요. 버핀 집안의 거인들은 다들 착해요. 나니아의 거인 집안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죠 뭐. 별로 똑똑하진 않아도 난 똑똑한 거인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죠.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일 저 친구가 다른 집안 출신이었으면 마녀가 그렇게 돌로 만들었을 리 없죠. 그때 아슬란이 다들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아빠를 툭툭 쳤다. 오늘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 마녀를 완전히 처부수려면 당장 차잔해서 싸워야 한다. 가장 큰 켄타우로스가 덧붙였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자 아슬란이 출발했다. 물론이다. 자, 출발이다. 걸음이 느린 아이들과 난쟁이들과 작은 동물들은 발빠른 사자나 켄타우로스, 유니콘, 말, 거인, 독수리들 등에 타거라.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은 우리 사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면서 싸울 곳을 찾아야 한다. 눈 똑바로 뜨고 제할 일을 다 하거라. 모두들 법석을 떨며 아슬란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들뜬 것은 또 한 마리의 사자였다. 그 사자는 몹시 분주한 척 사방을 뛰어다녔는데 사실은 만나는 친구들한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였다. 그분 말씀 들었지? 우리 사자들이라고 했어. 그건 나와 그분을 뜻하는 거야. 우리 사자들이라. 아슬라님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라고. 오만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지. 우리 사자들이라. 그건 나와 그분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자는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아슬란이 자기 등에 난쟁이 셋, 두루와스 하나, 토끼 두 마리, 고슴도치 한 마리를 태울 때에야 비로소 흥분이 약간 가라앉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슬란이 무리들을 적절히 배치하는데 사실상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커다란 양치기 개였다. 모두들 무너진 성벽의 구멍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자와 개들이 사방을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거대한 사냥개 한 마리가 냄새를 찾아내고는 컹컹 짖어댔다. 그 다음부터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곧 개와 사자와 늑대와 다른 사냥 짐승들은 일제히 코를 땅에 대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거의 1km에 이르는 대열을 이루며 다른 동물들도 힘껏 뒤쫓아갔다. 그들의 소리는 마치 영국에서 벌어지는 여우 사냥 파티를 연상케 했는데 이따금 사냥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 또 가끔씩 한층 우렁차게 들리는 아슬란의 포효가 뒤섞여 여우 사냥 파티보다 훨씬 멋진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냄새를 쫓기가 점점 쉬워지자 더 빨리 달려갔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의 마지막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루시는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이상한 느낌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함성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입고 좁은 골짜기를 벗어나자 루시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피터와 에드먼드가 아슬란의 남은 병사들과 함께 루시가 전날 밤 보았던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환한 대낮에 보니 적들은 더욱 괴상하고 망측하고 사악하고 흉측해 보였다. 또한 수요도 그쪽이 훨씬 많은 것 같았다. 루시 쪽을 등지고 있는 피터의 군대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무리에 불과했다. 또 싸움터 곳곳에 석상들이 널려있는 것을 보면 마녀가 마법의 지팡이 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았다. 마녀는 돌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다. 마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 피터였는데 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루시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마녀의 돌칼과 피터의 검이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루시의 눈에는 마치 세자루의 칼과 세자루의 검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둘을 한가운데 두고 나머지 병사들이 옆으로 늘어서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름끼치는 전투 광경뿐이었다. 아슬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등에서 내리거라! 아이들은 이내 등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그러자 그 위대한 동물은 서쪽 가로등에서 동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온 나니아 땅이 울리도록 포효하며 하얀 마녀에게 달려들었다. 루시는 아슬란을 발견한 마녀 얼굴에 한순간 공포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사자와 마녀는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었으나 마침내 마녀가 아래 깔렸다. 이때를 틈타 아슬란이 마녀의 집에서 이끌고 온 의기충천한 무리들이 적의 대열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난쟁이는 손도끼로, 개들은 이빨로, 거인은 방망이로, 거인은 발로도 수십 명의 작은 적을 짓밟았다. 유니콘은 뿔로, 켄타우로스는 검과 발굽으로 싸웠다. 피터의 지친 병사들이 환호하고 방금 도착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적들이 비명과 아우성을 내지르는 바람에 숲은 온통 떠나갈 듯했다. 17. 하얀 수사슴 사냥. 전투는 그들이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끝났다. 적들은 대부분 아슬란과 그 동료들의 처음 공격에 쓰러졌으며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마녀가 죽은 것을 보고 재빨리 도망치거나 항복했다. 다음 순간 루시는 피터와 아슬란이 악수를 나눈 것을 보았다. 지금 피터의 모습이 루시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피터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결연했으며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아슬라님, 이 모두가 에드먼드의 공입니다. 에드먼드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녀가 우리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드먼드는 굴하지 않고 새 식인기 사유를 뚫고 표범 하나를 막 돌로 만들려던 마녀에게 다가가 검으로 마녀의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무모하게 마녀를 공격했다가 애쓴 보람도 없이 석상이 되고 마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거죠. 마녀의 지팡이가 동강나자 비록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난 상태이긴 했어도 우리 편이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에드먼드한테 가봐야겠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비버 부인의 간호를 받고 있는 에드먼드를 발견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에드먼드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아슬란이 말했다. 루시, 어서 서둘러라. 그제야 루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귀중한 물약이 떠올랐다. 루시는 손이 너무 떨려서 좀처럼 마개를 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겨우겨우 마개를 열고 오빠의 입에 서너 방울 떨어뜨려 주었다. 루시가 에드먼드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과연 얼마나 약효가 있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아슬란이 말했다. 여기 다른 부상자들도 많이 있다. 루시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슬란은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브에 따라 다른 부상자들도 죽음의 문턱에 있다. 에드먼드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죽어야겠느냐? 그러자 루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슬란과 같이 가면서 말했다. 죄송해요, 아슬란님. 그로부터 약 30분 동안 루시와 아슬란은 몹시 바쁘게 움직였다. 아슬란이 돌로 변한 이들을 되살리는 동안 루시는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마침내 한가해진 틈을 타서 루시가 에드먼드 곁으로 돌아갔다. 에드먼드는 이미 일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처도 말끔히 났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 보였다. 사실 에드먼드는 그 끔찍한 학교의 첫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에드먼드는 이제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그런 표정이 완연히 나타나 있었다. 아슬란은 싸움터에서 곧바로 에드먼드에게 기사 자기를 내렸다. 루시는 수잔을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에드먼드 오빠는 아슬란님이 오빠를 위해 하신 일을 알까? 마녀와 맺은 협정이 뭐였는지 말이야. 수잔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쉿!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럼 오빠한테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건 너무 가혹한 짓이야. 네가 에드먼드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그곳에서 묵었다. 아슬란이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8시경에 모두들 풀밭에 앉아 맛있는 밤참을 먹었다. 다음날 그들은 큰강 기슭
동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오후 차 마실 시간 무렵 강 어귀에 다다랐다. 케어페라벨 성은 작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래사장에는 바위를 비롯해 짭짤한 바닷물 웅덩이와 해초 등이 널려 있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고 해변에는 짙푸른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 갈매기 울음소리까지도.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죠? 기억나나요? 차를 마시고 나서 내 아이는 해변으로 다시 내려가 신발과 긴 양말을 벗고 발가락 사이로 모래의 감촉을 느껴보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은 훨씬 엄숙한 날이었다. 케어페라벨 성의 대연회장에서 중대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상하 지붕에 공작새의 깃털로 장식된 서쪽 벽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동쪽 문이 있는 멋진 연회장에서 아슬라는 모든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펫 소리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준 뒤 내 왕자로 이끌었다. 모두들 귀가 먹먹하도록 외쳐댔다. 피터 페아! 만수무강 하소서! 수잔 왕 전하! 만수무강 하소서! 에드먼드 전하! 만수무강 하소서! 루시어 왕 전하! 만수무강 하소서! 곧 이어 아슬란이 말했다. 한번 나니아의 왕과 여왕은 영원한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다. 아담의 아들들아, 이 점을 명심하거라. 이브의 딸들아, 이 점을 깊이 새겨두어라. 활짝 열린 동쪽 문에서 새 왕들과 여왕들에게 경의를 표하러 해변으로 헤엄쳐온 인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웃과 아이들은 각자 왕좌에 앉아 왕홀, 왕이 왕권의 상징으로 갖는 지팡이를 넘겨받았다. 그런 뒤 친구들인 툼누스 씨와 비버 부부, 거인 럼블 버핀과 표범들, 착한 켄타우로스들과 난쟁이들, 그리고 사자에게 상과 훈장을 수여했다. 그날 밤 케어페라벨 성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유쾌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황금이 번쩍이고 포도주가 넘쳐흐르는 가운데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화답하는 바다 사람들의 음악 소리가 더 오묘하고 감미롭게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아슬란은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리 없이 자리를 떴다. 왕과 여왕들은 아슬란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뒤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에 비버 씨가 해준 충고 때문이었다. 그분은 오셨다가 금방 사라지곤 할 거예요. 하루는 그분을 뵈었다가도 이튿날은 또 못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구속을 싫어하시죠. 구속이 뭔데요? 울가 매는 거. 게다가 나니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신경 쓰셔야 하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마 종종 들르실 거예요. 단 그분께 절대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야성적이니까요. 길들인 사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이야기는 비록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 두 왕과 두 여왕은 오랫동안 나니아를 평화롭게 다스렸다. 맨 처음에는 하얀 마녀의 남은 무리들을 찾아내어 섬멸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악의 무리가 깊은 숲속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떠돌았다. 여기저기서 출몰하여 살생을 한다거나 어느 달은 늑대 인간이 나타났다거나 그 다음 달은 마귀알 몸이 나타났다는 사이의 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악의 무리를 남김없이 소탕했다. 왕들과 여왕들은 훌륭한 법률을 만들어 평화를 지키고 쓸데없이 착한 나무들을 자르지 못하게 했으며 어린 난쟁이와 사티로스들이 억지로 학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했고 남의 일을 방해하거나 참견하지 못하게 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 거인 럼블버핀과는 전혀 다른 족속인 거칠고 사나운 거인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올 때면 나니아 북쪽으로 격퇴시켜버렸다. 그리고 바다 넘어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우위를 다져나가면서 서로 방문을 하게 됐다. 왕들과 여왕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자라고 외모도 변했다. 피터는 키가 크고 가슴이 떡 벌어진 훌륭한 용사가 되어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제왕 피터라고 불렀다. 수잔은 땅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에 날씬하고 우아한 여인으로 자라나 바다 넘어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 청혼을 해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우아한 수잔 여왕이라고 불렀다. 에드먼드는 피터보다 더 말수가 적고 뭐예요?
품위가 있다고. 품위가 있는 게 뭔데요? 공주 같다고. 공주 같은 게 뭔데요? 나중에 사전 찾아봐. 에드먼드는 피터보다 더 말수가 적고 진지한 사나이로 성장해 어떤 문제를 놓고 판단하거나 심판할 때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드먼드를 정의의 왕 에드먼드라고 불렀다. 또한 늘 명랑함을 잊지 않았던 금발의 루시는 인근 모든 나라 왕자들로부터 첫째가는 왕비감으로 손꼽혔으며 나니아의 국민들은 루시를 용감한 루시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이 설령 이 세계에서의 삶을 기억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어느 우연히 툼누스 씨, 이제는 중년의 파우누스가 되어 뚱뚱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강으로 내려갔다가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하얀 수사슴이 또다시 그 지방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그래서 두 왕과 두 여왕은 궁정의 대신들과 함께 뿔라파를 불며 사냥개를 앞세워 하얀 수사슴을 잡으러 서쪽 숲으로 갔다. 왕들 일행은 사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얀 수사슴을 발견했다. 수사슴은 가파른 곳과 평탄한 곳, 나무가 울창한 곳과 드문드문 자란 곳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마침내 수사슴의 뒤를 쫓던 대신들의 말은 모조리 지쳐서 도중에 포기하고 이들 내 남매만이 계속 뒤쫓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따라갈 수 없는 덤불 숲 속으로 수사슴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피터 제왕이 말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왕과 여왕으로 살아온 터라 이제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의로운 형제들이여, 모두 마을에서 내려 저 짐승을 따라 덤불 숲으로 들어갑시다. 내 생애 이토록 고귀한 사냥감은 처음이오. 나머지 세 사람도 맞장구를 쳤다. 폐하, 우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내려와 말들을 나무에 묶고 빽빽이 우거진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수잔 여왕이 말했다. 정의로운 형제들이여, 여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 꼭 새로 된 나무 같아 보입니다.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수잔 여왕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끝에 등이 달린 쇠기둥입니다. 피터 제왕이 말했다. 사자의 갈기에 맹세코,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이런 곳에 등이 세워져 있다니. 이곳은 울창한 나무들이 등보다 훨씬 높이 자라 있어서 등불을 밝힌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말이지. 루시 여왕이 말했다. 폐하, 여기에 이 등을 세울 당시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키가 훨씬 작았을 겁니다. 여긴 그리 오래된 숲이 아닌데 쇠기둥은 낡아 있으니까요. 네 사람을 물끄러미 쇠기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곧 에드먼드 왕이 말문을 열었다. 어찌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둥에 달려있는 등을 보니 어쩐지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본 것도 같소. 꿈속에서 혹은 꿈속의 꿈속에서 말입니다. 다들 에드먼드와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도. 루시 여왕이 말했다. 게다가 이 등을 지나가면 신기한 모험을 한다든지 어떤 커다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에드먼드 왕도 덧붙였다. 루시어 왕, 나도 그 비슷한 예감이 드오. 피터 제왕이 말했다. 나도 그렇소. 마지막으로 수잔 여왕도 한마디 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얀 수사슴은 그만 쫓고 어서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피터 제왕이 말했다. 수잔 여왕, 그 점은 양해를 구했으면 하오. 우리 네 사람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된 뒤로 전쟁이나 탐험, 무공을 세우거나 정의를 실현할 때에도 한 번도 도중하차한 적이 없었소. 우리는 시도한 도중에 내려오는 거. 우리는 시도하는 일마다 뜻을 이루어 왔소. 루시 여왕이 말했다. 수잔 여왕님, 폐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두려움이나 불길한 예감 때문에 지금 저 고귀한 짐승을 쫓다가 그만두고 돌아간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저 짐승에 얽힌 사연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온 나니아와 온 섬들의 가장 귀중한 물건을 준다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잔 여왕이 말했다. 아슬라님의 이름을 걸고 그대들의 생각이 전 그러하다면 가서 우리도 닥쳐올 모험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두 왕과 두 여왕은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몇 발자국도 안 가서 자신들이 조금 전에 본 것이 가로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이어서 스무 발자국쯤 갔을 때에는 자신들이 나뭇가지가 아닌 코트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일제히 옷장 문에서 빈방으로 털썩 떨어졌다.
이제는 사냥 옷을 입은 왕과 여왕이 아니라 예전에 입었던 옷을 걸친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온 때는 다들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던 바로 그날 그 시각이었다. 맥크리디 부인과 방문객들은 아직도 복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행히 빈방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은 들키지 않았다. 만약 아이들이 옷장의 코트 네버리 왜 없어졌는지 교수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교수는 아주 특이한 분이라서 아이들더러 바보같이 굴지 말라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꾸지람 대신 아이들의 얘기를 모조리 믿어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다. 코트를 가지러 옷장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소용없을 것 같구나. 그 길로는 다시 나니아에 못 들어갈 거야. 설령 들어간다 해도 이제 그 코트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을 거고. 에? 뭐라고? 아, 그래, 그래. 물론 너희는 언젠가 다시 나니아로 돌아갈 게다. 한번 나니아의 왕이면 영원히 나니아의 왕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길로 두 번씩 가려고 하지는 말아라. 정말이지 거기 가려고 절대 애쓰지 마라. 언젠가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가게 될 거다. 너희끼리도 그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지 말아라. 또 남들한테 얘기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모험을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야 된다. 뭐라고? 어떻게 아느냐고? 아우 그야 문제 없지. 그런 비밀은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말 속에 다 나타나게 마련이거든. 그러니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원.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옷장의 모험은 끝이 난다. 그러나 만약 교수의 말이 옳다면 라니아의 모험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뭔 소리야? 아! 말도 안 돼!